석 달 전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수원 세모녀 사건에 이어 서울에서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. 몇 달전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파악됐던 모녀였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. 박하정 기자입니다. 구급차 두 대가 잇따라 들어서고 경찰 과학수사대도 집안으로 들어갑니다.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원룸에서 60대, 30대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월세가 밀리고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연락이 안돼 가봤더니 숨져 있었다며 집주인이 신고한 겁니다. 현관에 붙어 있는 전기요금 고지서, 다섯 달째 밀린 요금이 약 9만 2천 원입니다. 거의 한 6개월치, 7개월치 이 정도가 쌓여 있어서 바닥에도 막 널브러져 있고. 두 사람은 이 원룸에서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런데 모녀는 지난 7월에 이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. 잔전, 단수 등 위기 정보로 파악하는데 이들이 건강보험료 14개월, 통신비는 6개월을 못 냈기 때문입니다. 주민센터에서 집으로 찾아갔지만 거기서 그쳤습니다. 전에 살던 사람 같은데 이사 가고 없다. 그래서 상담이나 이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. 서울 광진구에서 서대문구로 지난해 11월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안 했고 연락처도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. 지난 8월 같은 이유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수원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통신사에서 연락처를 받고 수도 가스요금 체납도 위기정보에 넣는 대책이 바로 그제 발표됐는데 그 사이 또 모녀가 세상을 떠난 셈이 됐습니다. 경찰은 다만 숨진 어머니가 퇴직 공무원으로 매달 연금을 받은 걸 파악하고 이들이 생활고를 겪게 된 이유와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SBS 박하정입니다.